가자. 그렇죠. 가자. 일로 와. 네. 가자. 얘는 따라가지만 않게. 제가 줄 좀 잡아볼게요. 이렇게 누나, 일로 와. 가자. 우리 친구 여기까 쭉 데리고 오시고 우리 친구는 가자. 저쪽으로 걸어갈게요. 가자, 일로 와. 가자, 하울. 짠아, 일로 가자. 아니야, 가자, 일로 와. 짠아, 가자. 자, 그 정도 서 계시고 우리 저 짠? 네. 이 보호자님은 이쪽으로 쭉 와주세요. 가자. 짠아. 줄 느슨하게 잡고 그렇죠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예쁘네 하고 안아서 쭉 넣어주세요. 안아서 그렇죠. 쭉 들어. 그렇지. 줄까지 다 넣으세요. 그다음에 간식 하나 주세요. 예, 문 잠그세요. 오케이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이 친구도 이쪽으로 데리고 와주세요. 어, 일로 가자. 가자. 이 친구도 똑같이 안아서 하우스 시킬게요. 허리 조심하시고 쌀 한 가만 이어서 쭉 넣고 간식 하나 주시고 나쁘지 않다, 그죠? 자, 시동 한번 켜볼까요?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. 네. 어떻게 행동하나? 지금 느낌은 어때요? 나쁘지 않아요, 그죠? 네. 지금 어때요, 어머니? 막 마음 미어줘요, 막. 아,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는데. 그래. 두 마리 딱 데리고 다니고 딱이네. 그래, 생각보다 괜찮아하셔. 너무 겁먹어 하셨던 것 같아요. 안 해보셔서. 그냥 저렇게 놓고 이제 여행 다니면 되는 거죠? 그러니까, 지금 뭐 짓는 것도 없고. 자, 이렇게 해볼 거예요. 먼저 따님이 운전하는 차 한번 타볼 거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 한번 타볼게요. 네. 알았죠? 네. 가보자고요. 네. 네. 뜨셔. 오케이, 한번 가보자고요. 네. 네, 스스로 이 친구들 네.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. 아, 네. 지금 느낌이 어때요? 지금요? 네. 평소 같았으면 이미 네. 출발할 때부터 난리 났었어요? 네, 엄청 긴장하고 이제.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캔넬 쓰는 걸 좀 어려워해요. 딱 이유예요. 갇혀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네. 뭐 자동차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밖에도 보고 이러길 원하는데 네네. 어, 걔들은 자동차를 타는 걸 원하지 않아요. 그냥 보호자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곳이 좋은 것이지 자동차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. 걔들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주변이 활동하는 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이 차에서는 그냥 잘 쉬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오케이. 우선 지금 느낌은 네. 아무렇지도 않네요.